네, 저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기에 마지막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번 그 소피수님 앨범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이신가요? 아, 서울에 있네요. 아. 네. 저는 음악적 망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되게, 아, 빡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구나 느꼈고, 뭔가 그런 분노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의 새로운 것을 본 것 같아서, 어떤 그 분노를 표현하는 새로운 그 장르의 영화를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다른 노래들도 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노래하고, 네, 주인공 소피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수님, 네. 예, 약간, 아, 이 노래를 하고 이렇게 약간 TV는 사랑하실 것처럼, 소피수님? 예! 네, 조금 더 크게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소피수님! 이렇게. 와, 이렇게 나오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안 정거장 거리를 함께 비를 맞으며 22년 동안 걸었어 외로웠던 너의 손을 잡고 골목길마다 가게들마다 약국 앞과 학교에서 모든 너에게 눈 맞추며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어 나는 네가 있다면 모두 무섭지 않아 그래서 네가 갈까봐 나는 너무 무서워 내게 세상은 너무나 빨라 모두 잘만 스쳐가지 네가 세상을 천천히 보는 난 그 눈빛이 정말 멋있어 난 그 속도에 맞춰 산책하는 강아지가 되고 싶어 모두 너에게 반하게 될 걸 네가 널 볼 수만 있다면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널 의심하지 마 나는 네가 너 결혼을 해도 괜찮아 원래 끝부터 시작했던 우리 네가 날 스쳐가도 괜찮아 원래 스치듯 시작했던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